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가상화폐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위믹스입니다. 지난해 12월 주요 거래소에서 퇴출당했는데 현재 일부 거래소에 재상장돼 1,400원대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이 지난해 1월에서 2월 이 코인을 80만여 개, 당시 시세로 최고 60억 원어치를 보유했다고 한 언론사가 보도했습니다. 지난해와 올해 김 의원 재산 신고액의 4~5배에 달하는 액수입니다. 공직자윤리법상 가상화폐는 신고 대상에 포함되지 않아 김 의원이 보유 내역을 신고할 의무는 없지만 국민의힘은 가상화폐 매입 자금 출처와 거래소 인출 시점, 인출 후 행방 등의 의무를 제기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코인을 전량 인출한 2022년 2월 말에서 3월 초는 가상화폐 실명제가 시행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배경이 의심스럽습니다.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의 가상화폐 재산신고를 의무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는 여야할 것 없이 나왔습니다. 김 의원은 가상화폐는 재산신고 대상이 아니어서 제외됐다며 보유하고 있던 주식 매도 대금으로 코인에 투자했다고 해명했습니다. 또 거래소에서 어디론가 이체해서 은닉한 것처럼 보도한 건 허위사실이라고 반박했는데 특정 시기 가상화폐를 거래소에서 인출한 이유와 현금화 여부 등에 대해선 명확하게 답하지 않았습니다. 가상화폐를 공직자 재산신고 대상에 포함시키는 법안은 그동안 꾸준히 발의됐지만 가상화폐를 증권으로 볼 수 있느냐는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으면서 법제화에는 실패했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한때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보유했던 것으로 알려진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자산 증식 과정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일각에선 재테크의 신이라는 평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지난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남국 의원의 당선 직후 신고 재산은 8억 3,241만 원, 이후 공개 시점을 기준으로 2021년 11억 8천여만 원, 2022년 12억 6천여만 원, 2023년은 15억 3천여만 원으로 자산은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공개된 자산은 대부분 주식이었는데요. 특히 LG 디스플레이를 저점 부분에서 사서 최근 3년 내 고점 부분에서 판 것으로 보여 주식 실력도 예사롭지 않다는 평가입니다. 여기에 주식 매도 대금으로 샀다는 코인이 60억 원의 규모까지 늘어나 자산은 최대 75억 원에 달했다는 추정이 나옵니다. 3년 만에 8억 원이 75억 원으로 9배 넘게 늘었다는 겁니다. 이해충돌 등 여러 의혹에 대해 김 의원은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히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이 1,300자 분량 입장문을 통해 가상화폐 보유 관련 의혹을 반박했습니다. 민감한 금융정보와 수사정보를 흘린 건 한동훈 검찰의 작품, 윤석열 정부의 실정을 덮으려는 술수라며 정치 생명과 전재산 모든 것을 다 걸고 결백을 주장했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지난해 김 의원의 가상화폐 거래를 이상거래로 보고 수사기관에 통보한 것을 두고는 거래 내역과 자금 출처, 실명지갑 주소 등을 모두 거래소에 냈다며 이 자료들이 수사기관에 제출됐다면 문제없단 사실이 밝혀졌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은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 일부를 팔아 현금화했고 나머지 대부분은 거래소를 옮겨 다른 코인을 사들여 보유하고 있다고 주변에 전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의원은 다만 재작년 7월 가상자산 과세 유예 법안 발의에 참여해 이해충돌 논란이 불거진 데 대해서는 따로 해명하지 않았습니다. 코인을 보유한 채로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해 이해충돌을 넘어 국회의원의 입법권도 남용했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누구도 코인 이슈에 관여하는 고위공직자로서 거액의 코인을 사거나 금융당국에 적발되라 한 적이 없다면서 근거 없이 국가기관을 폄훼하는 것은 유감스럽다고 했습니다.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이어 김 의원의 거액 가상화폐 보유 논란까지 불거지자 민주당은 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입니다. 아직까지 관련해서 구체적인 논의를 한 건 없습니다. 금융정보분석원이 수사기관에 관련 정보를 넘긴 만큼 거래 과정에서 위법 여부는 수사를 통해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SBS 한성희입니다. 한때 60억 원에 달하는 가상화폐를 가졌던 것이 알려져 논란이 된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연이틀 반박글을 올렸습니다. 어제 정치 생명과 전 재산을 걸겠다고 한 김 의원은 오늘은 SNS에 자신이 2021년 7월 가상화폐 투자 소득에 대한 과세를 1년 유예하는 법안에 이름을 올린 게 이해충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습니다. 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한 법률 제정과 개정은 이해충돌 방지법의 예외 사유라며 자신이 낸 가상화폐 과세 유예 법안은 국민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여야 모두 추진했던 입법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 의원이 공동 발의한 법안은 비슷한 내용의 법안으로 대체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2022년부터 시행 예정이던 가상화폐 과세는 1년 유예됐습니다. 그 사이 김 의원은 60억 원가량 가상화폐의 상당 부분을 처분해 다른 거래소에 있는 가상화폐에 투자했습니다. 법이 개정되지 않았다면 김 의원은 250만 원 이상 투자 소득의 22%를 세금으로 내야 했습니다. 여당은 내로남불, 대국민 쇼라며 김 의원을 비판했습니다. 코인을 보유하면서 코인 과세 유예 법안을 발의하는 이해충돌 문제, 국민들에게 사과조차 없는 뻔뻔함에 또 최대 60억 원에 이르렀던 가상화폐를 실제 얼마에 매도했는지 답하라고 압박했습니다. 김 의원은 조만간 정산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고정현입니다. 가상화폐 투자 논란이 불거진 지 나흘 만에 민주당 김남국 의원이 공식 사과했습니다. 김 의원은 국민 눈높이에 맞는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해 진심으로 사과드린다며 당의 조사에 적극 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국회의원 신분으로 평소 검소한 생활을 강조했던 것과 달리 일반인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수십억 원의 가상화폐를 사고 팔았다는 점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았다는 뜻으로 풀이됩니다. 가상화폐를 얼마나 현금화했는지 밝힐 수 없다. 또 440만 원만 인출했다 같은 해명을 내놓을수록 추가 의혹이 제기되는 상황에서 비명계는 물론 당 중진들까지 나서 적절하지 않다고 지적하자 결국 두 손을 들었습니다. 그럼 뭐 알고 들어간 거 아니야? 뭐 있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내부 정보,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한 거 아니냐 하는 혹시? 예, 그런 의문이 아직도 네. 김 의원은 그러나 모든 거래는 실명 인증된 계좌로 투명하게 거래했다며 미공개 정보 이용이나 가상화폐 불법 증여 의혹은 터무니없는 허위 사실이라고 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당내외 가상화폐 전문가를 섭외해 김 의원의 거래 내용을 분석할 예정입니다. 민주당 지도부의 한 의원은 김 의원으로부터 관련 서류는 다 받았다며 여러 매체에서 제기하고 있는 모든 의혹에 대해 불법 소지가 있는지 확인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김남국 의원 소유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이 또 발견됐습니다. 지난해 초 김 의원이 업비트 계좌에 보유했던 가상화폐 위믹스는 당시 가치로 60억 원어치입니다. 그런데 공개된 다른 지갑에는 위믹스가 28억 원어치 더 존재했다는 내용입니다. 즉 김남국 의원이 위믹스를 최대 127만 개, 고점을 기준으로 80억 원대에 가까운 수량을 보유했던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옵니다. 그 지갑 주소를 통해서 김남국 의원의 모든 거래가 지금 분석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김남국 의원이 굉장히 모범적인 투자를 많이 했다는 것은 드러나고 있어요. 김 의원이 내놓은 해명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초기 투자금 6억을 주식에 넣어 우선 9억으로 불렸고 그 9억을 가상화폐에 투자해 19억 원이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등락이 크게 널뛰는 잡코인인 위믹스에 전세금에서 뺀 돈을 과감하게 넣은 배경에 대해선 의문이 남습니다. 김 의원은 민주당에 외부 전문가를 포함시켜 철저한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가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거래 내역에 대해 금융정보분석원 FIU의 의심거래 보고를 한 건 지난해 초. 지난해 2, 3월 또 다른 가상화폐 거래소인 빗썸 전자지갑에서 업비트에 있는 김 의원 지갑으로 60억 원어치의 위믹스 코인이 이체됐는데 거액의 가상화폐 이동을 현행법상 이상거래로 의심한 겁니다. FIU는 3단계의 분석과정과 내부 심의위원회를 거쳐 지난해 7월쯤 검찰에 이상거래를 통보했습니다. SBS 취재 결과 이후 검찰은 김 의원을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 피의자로 입건한 뒤 같은 혐의로 지난해 10월 김 의원의 업비트 지갑으로 위믹스 코인을 이체한 빗썸 지갑 두세 개에 대해 압수수색 영장을 청구했던 걸로 확인됐습니다. 당시 검찰은 빗썸 지갑발 위믹스 코인을 정치자금으로 의심했고 해당 지갑의 명의자와 거래 내역 등을 확인하려 했던 걸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거액의 가상화폐 보유 사실만으로는 범죄 혐의가 있다고 의심하기 어렵다는 취지로 이를 기각했습니다. 검찰은 한 달 뒤 2차 영장 청구에선 한 개의 지갑으로 범위를 더 좁혔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최근 김 의원 관련 각종 투자 논란과 함께 기존 코인 외에 27억 원어치 추가 위믹스 코인이 김 의원 소유라는 의혹까지 불거졌습니다. 검찰은 3차 영장 청구 여부와
청구시 27억 의혹까지 담을지 등을 고민하고 있는 걸로 알려졌습니다. SBS 김덕현입니다. 민주당 김남국 의원의 새 가상화폐 지갑을 찾아냈다고 주장하는 한 가상화폐 커뮤니티 운영자는 이 지갑에 위믹스 9만 7천여 개가 들어있었다고 했습니다. 자금 이동이 있었다. 전혀 다른 용도로. 여기에 10만 개, 뭐 정확히는 9만 7천 개입니다. 새로 발견된 지갑에서 거래가 있었던 시기는 2021년 10월부터 22년 1월 말까지인데 김 의원이 2021년에도 위믹스를 보유했다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김 의원이 가지고 있었던 위믹스는 최대 127만 개 정도로 알려졌는데 중복 집계 가능성을 배제할 순 없지만 10만 개 가까운 위믹스가 더해질 가능성이 제기된 겁니다. 김 의원은 이틀 전 9억 1천만 원 정도 가상화폐를 보유하고 있다고 해명했지만 공개된 지갑에 있는 가상화폐를 모두 더하면 실제 10억 원 규모이며 의도적으로 금액을 줄인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김 의원이 대선 한 달 전쯤인 지난해 2월 7일 당시 당 선거대책위원회에서 NFT, 대체불가 토큰 기술을 활용한 대선 펀드 출시 계획을 발표했는데 직후 80만 개 이상의 위믹스를 팔았다는 게 코인업계 분석입니다. 당시 위믹스는 게임 아이템 등을 가상화폐나 NFT로 반응해 거래할 수 있도록 한 NFT 테마 코인이었는데 이 무렵 위믹스 가격이 반등해 김 의원이 이득을 봤다면 이해충돌 논란이 추가로 제기될 수 있습니다. SBS 소환욱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거듭된 해명과 항변에도 의혹이 꼬리를 물자 결국 민주당 지도부가 수습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가상 자산 매각 권유를 하기로 했습니다. 본인도 당방침에 따라주리라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투명하고 신속한 진상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자체 진상조사팀을 꾸리기로 했는데 김병기 수석사무부총장을 팀장으로 하고 가상자산 관련 외부 전문가들과 홍성국, 이용우, 김한규 의원이 합류합니다. 김병기 의원을 빼면 모두 비이재명계로 분류되는 의원들입니다. 민주당 지도부 관계자는 SBS와의 통화에서 신속하게 조사를 진행해 모든 의혹을 해소하겠다며 터무니없는 의혹이라고 생각하지만 지난해 2월 김 의원이 추진한 NFT, 대체 불가 토큰을 기반으로 한 대선 펀드 계획도 조사 대상에 포함된다고 말했습니다. 김 의원은 추가 입장을 내고 자신의 진상조사 요청을 받아들인 당의 결정에 감사드린다며 매각 권고를 충실히 이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애초 투자한 위믹스 코인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1원대에 불과해 이른바 잡코인으로 분류됐던 코인에 어떻게 투자할 수 있었는지 입법 활동이 이해충돌 아니냐는 지적 등에 대해서는 아무런 해명도 하지 않았습니다. 때문에 당내에서도 당분간 의혹이 사그라들긴 어려울 거란 반응이 많습니다. 민주당 내 최대 모임인 더 좋은 미래 소속 의원들은 오늘 입장문을 내고 김 의원은 물론 당 소속 의원 전원을 상대로 가상자산 투자 내역을 전수조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민주당이 가상자산을 공직자 재산신고와 등록 대상에 포함시키고 이해충돌 내역에도 포함하는 등 관련법 개정에 속도를 내기로 했습니다. 박광원 민주당 원내대표는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여러 논란으로 공직자 재산 등록 문제와 이해충돌 방지 제도의 보완 필요성이 분명해졌다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민주당이 변화의 속도에 따라가지 못한 것에 대한 지적을 아프게 받아들입니다. 이번 기회에 공직자의 윤리 기준과 규범을 면밀하게 살펴보고 투명성을 더 강화하도록. 당 차원의 진상조사단도 첫 회의를 열고 관련 의혹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본격화했습니다. 가상화폐 투자와 거래 과정에서의 법률 위반 소지와 이해충돌 문제는 물론 당헌 당규 위반 사항은 없는지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부분들을 전부 다 살펴보겠다는 겁니다. 김남국 의원께서 관련되는 자료 모두 제출하고 적극적으로 조사에 임하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조사를 신속하게 진행해서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국민적 공분이 크다며 검찰 강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새로운 의혹이 계속 제기되는 상황에도 납득할 수 없는 해명만 이어지고 있다고 꼬집었습니다. 민주당과 김남국 의원은 면피성 조사와 시간 끌기, 말 바꾸기로 버틸 것이 아니라 이제라도 국민 앞에 진실을 고백하고 검찰 수사에 협조하는 것만이
협조하는 것이 우선임을. 정의당도 김남국 의원을 둘러싼 논란이 점입 가경이라며 공직자 가상자산신고법을 신속하게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SBS 원종진입니다. 지난해 11월 7일 국회 법사위 전체 회의. 이태원 참사 당일 경찰이 마약 수사에 집중하느라 사고에 대비하지 못한 것 아니냐는 의혹을 두고 민주당 의원들과 한동훈 법무장관 사이에 설전이 벌어졌습니다. 김남국 의원도 참석해 질의했습니다. 대통령,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이 전부 다 마약 수사와 관련된 부분에 집중하다 보니 안전과 관련된 부분, 이런 부분에 소홀한 거 아니냐라는. 한 코인 전문가가 이날 김 의원의 것으로 추정되는 가상화폐 지갑의 거래 내역을 살펴봤습니다. 김 의원의 상임위 마지막 발언 7분 뒤인 오후 6시 48분, 위믹스 코인이 한 차례 매도된 걸로 돼 있습니다. 회의 중간에 거래를 했다는 의혹이 제기됩니다. 올해 3월 22일 열린 법사위 법안심사 소위 중에도 위믹스 코인 매도 기록이 남아있습니다. 오전 10시 17분에 시작한 소위는 오후 6시 21분에 끝났는데 오후 2시 32분 위믹스 코인을 판 걸로 돼 있습니다. 회의가 길었던 만큼 두 차례 쉬는 시간이 주어졌지만 거래는 회의 중간에 이뤄진 걸로 보입니다. 이 전문가의 분석에 따르면 김 의원은 지난해 2월부터 올해 3월까지 모두 136차례 위믹스 코인을 사고 팔았습니다. 국회의원 윤리 강령과 윤리 실천 규범에 따르면 국회의원은 직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됩니다. 개개인이 헌법기관인 국회의원이 입법활동 중 사적인 투자를 한 셈인데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고 판명되면 국회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SBS는 김 의원에게 상임위 회의 도중 가상화폐 거래를 했는지 여러 차례 질의했지만 김 의원은 답하지 않았습니다. SBS 이성훈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 일단 요거부터 김남국 의원의 코인 요 의혹, 일단 의혹이 이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보시는지? 뭐 저는 뭐 법적인 거는 밝혀 나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하고. 그러면 남부지검에 네. 수사한다니까. 네, 뭐 그래서 문제가 있으면 정말로 이제 그건 큰 문제인 거고요. 네. 좀 위선이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아요. 태도 그리고 네. 아니 가난 저는. 이 논란을 보면서 그 가난한 척은 도대체 왜 했지? 도대체 왜 말을 저렇게 3만 7천 원짜리 운동화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아이스크림 하나도 안 사고. 네. 왜 굳이 이야기를 하셨지? 그리고 그 뒤에 이어지는 그 태도들 있잖아요. 본인이 현재 어떤 잘못한 상황이어서 이 논란들이 일어난 건데 예찬이 준석이 하면서 빈정거리고 저 굉장히 실망스러웠고요. 그리고 또 그 보면. 공직자들이 재산 신고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정황을 보면 그 코인 했다라는 거를 굳이 좀 뭔가 말하기 싫었던 것 같고 그래서 그 금액을 계속 맞춰왔잖아요. 예금이라든지 그리고 다 LG 뭐 주식 매각 대금이라고 하고 이런 상황들이 다 거짓말한 거거든요. 위선이라고도 생각을 하고 잘못됐다고 생각하는데 본인은 잘못됐다고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서. 근데 사과했잖아요. 딸 만에. 많이 억울하신 것 같은데요. 아직 사과가 아니라 사퇴를 해야죠. 네. 그래요? 네. 일단은 저 김남국 의원이 정확한 표현은 예찬아 산수공부 좀 해라 이거였나? 근데 이분 언제부터 저한테 말 놓았다고 굉장히 친하세요? 아니요 이렇게 말 놓을 정도 사이는 아닌데 멘탈이 우리 예찬이 산수공부 해야 한다 이거구나. 이게 보면서 제가 울지 말고 대답하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멘탈이 많이 붕괴되신 것 같아요. 깔끔하게 국회의원직 사퇴하면 멘탈이 좀 회복될 것 같고 가장 큰 문제는요 문제가 너무 많지만 청년들 등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은 사건입니다. 위믹스라는 코인 때문에 지난해 올해에 걸쳐서 정말 많은 대한민국 청년 투자자들이 돈을 잃었어요. 그리고 위믹스는 이 위메이드라는 회사에서 거래소에 알린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을 유통했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가 되었던 종목이거든요. 아, 실제로 유통 물량이 더 많았다? 예, 그래서 이 뭐 그 부분에 대한 의혹 제기도 있습니다만 대다수의 한국 청년 가상화폐 투자자들이 위믹스 때문에 돈을 많이 잃었어요. 아니,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주식도 상폐된 종목 들고 있으면 깡통 차는 거잖아요. 그런데 국회의원이 다른 평범한 청년들은 어쨌든 뭐 부동산도 문재인 정부 때 많이 오르고 해서 투자할 엄두를 못 내서 이런데 뭐 투자한 거 자체가 잘못은 아닌데 이거 날리고 막 정말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하는 후기들이 온라인에 막 찾아보면 우죽순으로 올라와 있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 국회의원은 뭐 내부자 정보가 있었는지 뭐가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야수의 심장으로 여기다가 막 몇 억을 몰빵해서 돈을 많이 벌었다. 한때는 지금 뭐 백몇 억까지 갔다는 보도가 어제 나오고 있잖아요. 60억 아닙니다. 최소 87억입니다. 확인된 것만. 많게는 100억 이상일 수도 있고요. 고점에서 보유했던 양이. 그러니까 이거는 가난을 코스프레해서 청년 국회의원이 다른 청년들이 진짜 가난해질 때
자기는 뒤에서 남몰래 음흉한 미소를 지으면서 국회 상임이나 본회의 때 핸드폰 보면서 얼마나 즐거웠겠습니까? 아싸, 오늘은 60억, 오늘은 80억, 오늘은 100억. 막 잠이 안 왔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청년들 등골에 빨대 꽂고 피 빨아먹은 사건이에요. 선출직 공직자로 일하는 동안에는 그렇게 돈 벌 욕심을 좀 내려놓으셔야 되는 거 아닌가 싶기도 해요. 법안도 공동발의하고 말이죠. 저도 태도가 문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일 크게 문제라고 생각했던 거는 일단 이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그러니까 마인드가 좀 부적절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공직자로 있는 동안 재산신고를 하는 그 취지를 생각해보면 어떻게 보면 그 본인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투명한 운용을 공개를 하고 우리가 공직자로 있는 동안 사적 이익을 추구하지 않고 부당한 돈을 받지 않겠다라는 이런 취지가 종합적으로 다 섞여 있는 건데 사실 코인이 물론 신고할 의무는 없다라고 하지만 법적인 그 사각지대에 있다고 하지만 그래도 60억가량이 되는 규모였다면 상당한 거고 지금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오는 걸 보면 뭐 언급하신 대로 87억까지도 지금 가고 있는데 이것을 의도적으로 지금 은폐했던 것이 아니냐라는 의심을 받기에 충분하다고 보고요. 저는 그 뒤에 뭐 코인 할 수는 있는데 그 뒤에 태도가 너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일단 뭐 검찰 탓하는 거. 저는 이게 김남국 의원 의혹의 당사자인 본인 입에서 나올 말이 아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동훈 검찰의 작품이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맞는 키가 아니잖아요. 지금 뭐 김남국 의원이 평소에 얼마나 검소했는지 검찰이 뭐 이 사건을 어떻게 개입했는지 이걸 지금 국민들이 묻고 계신 게 아니라 공직자로 있는 동안에 이 정도 코인 투자를 해서 벌었던 이 모든 돈과 이것을 그동안 드러내지 않았던 그 태도 그 이후에 지금 논란이 되니까 사실 사과도 상당히 늦게 하셨고 해명 자체도 지금 사실관계가 맞지 않는 부분이 계속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도부 앞에서는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언론에는 다르게 또 이야기를 하니까 이게 안 맞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국민들 보시기에는 솔직하지 않다고 보여지는 거죠. 논란이 자, 터졌는데도. 그러면 박성민 전 최고한테 이거 계속 물을게요. 법적인 문제가 앞서 유호정 의원도 얘기했지만 법적인 문제가 있으면 뭐 그건 뭐 말하나 마나고 그쵸. 그냥 예, 검찰청 법원 다니는 거고 법적 문제가 없다. 그럼 법적 문제 없다고 전제하면 도덕적인 거나 정치적인 책임을 민주당에서 물어야 됩니까? 당 차원에서? 저는 지금 뭐 당사자 해명을 더 듣는다라고 하는 정도인 것 같은데 당에서 저는 이 사안을 좀 더 단호하고 엄격하게 다뤘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순히 이제 본인 해명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해명에 석연치 않은 부분들이 아직 남아있어요. 그러니까 뭐 그 코인, 위믹스 코인을 사게 된 그 자금 출처라든지 흐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여러 지금 코인 커뮤니티나 이런 데서 추적하고 있는 내용들도 있고 밝혀지는 내용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지도부에서 본인에게 이 전체 코인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맞다. 방침을 내려서 대응 방침을 당해서 좀 주는 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필요하다면 윤리위에서 조사를 거쳐서 당 차원에서 정리된 입장을 발표하는 것도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유정 의원이 보시기에는 김남국 의원이 앞으로 어떻게 된다고 보십니까? 뭐 윤리위 제소 얘기 나오고 아까 장혜찬 최근에 사과가 아니라 사퇴해야 된다 이 얘기까지 하던데. 지금 코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좀 제도적으로 미비한 게 있고 뭐 재산신고 뭐 대상이 아니었던 이런 허점을 변호사잖아요. 다 알고 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건 도의적 책임을 당연히 물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특히나 민주당이 이번에 정권 교체될 때 어떤 위선에 대한 뭐 그런 부분도 많이 포함해서 심판을 받은 거 아니죠? 심판을 받았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또 그 위선을 좀 답습하려는 이런 태도에 대해서 굉장히 저도 단호하게 돼야 된다고 봅니다. 장혜찬 쪽 보시기엔 법적인 문제도 있다고 봐요. 이거. 아니 뭐하러 국회에서 법 만들고 뭐 상임위 활동하세요. 그 시간에 그냥 코인 투자하세요. 김남국 의원. 네. 아주 소질도 있으신 것 같은데. 보도 보니까 뭐 비트토렌트부터 해서 온갖 스캠 코인. 그 유명하지 않고 변동성이 큰 불안한 코인은 다 건드렸더라고요. 아, 그래요? 네. 그 정도의 야수의 심장이면 전업 투자자로 살아가는 게 본인에게도 대한민국에게도 득이 되는 일입니다. 우리는 세금 받는 국회의원이 국회에서 몰래 핸드폰 꺼내서 오늘 내 코인 얼마 올랐지 이거 보고 있는 국회의원들 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들에게 세금을 줄 하등의 이유가 없고 일단 확인된 것만 해도 허위 재산 신고로 처벌받을 게 확실합니다. 일단 이 9억에 대해서 자꾸 말이 엇갈리다가 뭐 저보고 산
판소하라고 지적했다가 막상 코너에 몰리니까 그제야 뒤늦게 현금 400만 원대 인출한 거 외에도 9억 8천을 내가 투자금에서 원금을 회수해서 그걸 가지고 뭐 전세금 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재산 신고 내역에 보면 이거 코인으로 번 9억이 아니라 주식 대금 9억이라고 예금 증가 사유에 적어놔요. 예, 예. 이것만으로도 지금 허위 신고가 요즘 말로 빼박 켄트입니다. 아예 뭐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기서부터 법적인 책임을 져야 되는 부분이고, 그리고 위믹스라는 코인을 대체 어느 시점에 얼마나 구입했느냐, 이것 좀 말해달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데 아직까지 여기에 대해서는 입을 못 대고 있거든요. 저는 위믹스라는 코인의 취득 경로의 불법성이 다분할 것이다. 그게 아니라면 일단은 추정이에요. 네, 위믹스 내가 언제 얼마 주고 샀다라고 말 못할 이유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거에 대해서 말 못하는 이유를 파헤쳐 가다 보면 불법적인 부분이 계속해서 드러날 거라고 확신합니다.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 넘어가기 전에 이 전병곤님 문자 소개 하나 해드리고 다음 주에 넘어가죠. 전병곤님께서 이렇게 문자 주셨어요. 투자 개인들이 알아서 할 수도 있죠. 근데 이분은 공직자인데다가 경제 법안에도 관여할 수 있는 사람이니까 더 문제죠. 라고 전병곤님께서 문자를 주셨다는 얘기를 드리면서 다음 주제는 요겁니다.